빈들 돌아섰습니다. 왼쪽 공간으로 자, 펼쳐졌어요. 김치우인데요. 왼발로 파스. 아, 역시 대안은 광주의 킬러군요. 예. 네, 광주전에서 4경기 5골을 넣었던 대안인데요. 오늘 6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네, 광주전 킬러 대안의 득점 감각. 아, 전반 거의 막판 중요한 시기에 빛을 발했습니다. 슈가 듣고 또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코너킥! 자, 자 살았어요! 오스마르가 만세를 부릅니다. 네. 아, 시작과 함께 세트피스. 네. 지금은 글쎄 양동훈 키퍼의 약간의 미스로도 보이는데요. 네. 전반 3분 만에 선취권을 기록합니다. 오스마르가 홈 개막전의 주인공입니다. 네. 올 시즌 넵스타운의 리그 박주영 선수가 살아나느냐의 문제인데요. 좋은 패스! 아드리아는 아드리아로! 아드리아로 다시 뒤쪽으로 한승준! 왼발 슛! 이석현입니다. 이석현! 축구가 감독님 대단한 또 작품이에요. 네. 박주영 선수의 원타치 패스가 아주 예술적으로 이 아드리아노에게 흘러갔고요. 네, 아드리아노가 또 최고하는 특히 이제 박스 인근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묶어줘야 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럴 때도 약간 느슨하게 놔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는 고강민 선수 아드리아노! 아드리아노! 1대0 FC 서울! 아드리아노 11골! 자, 티아고와 득점 선두 공동선두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반짝이 셀리브레이션. 고강민 선수의 택배 크로스죠. 예. 네,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요. 제가 대한 엄청난 많은 골, 직접 프리킥골을 성공시키는 대안입니다. 완전 데이비드 베컴이네요. 네, 대안 선수. 자, 대안의 골 셀레브레이션은 자, 베르칸과 칸토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셀레브레이션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쪽으로 위치에서 고민이 많아요. 대안! 오른발 슛! 들어갔습니다! 유닐록 1대0 FC 서울입니다! 자, 정막을 깨는 유닐록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아, 유닐록의 슈팅 정말 오른쪽 구석을 바라보는 강한철의 슈팅이 대단히 잘 들어갔고요. 자, 지금 신진호의 프리킥! 신진호 슛! 기가 막힌 신진호! 야! 신진호! 아, 이거 경례 세리머니 경례 세리머니 글쎄요. 네,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팬들에게 인사하는 의미인가요? 그러다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프리킥이 하나 나오네요. 그림 같은 프리킥 골. 멋진 골이었어요. 네, 정말 아드리아노의 전반전 골도 그랬습니다만 이 프리킥 역시 유럽의 어떤 탑클래스가 와 스킵하다가